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항공입니다. 저 오늘 또 보여드릴 차가 엄청난 차죠. 람보르기니의 SUV 우루스입니다. 우루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퍼포만테, 이태리어로 퍼포만테라고 그러는데 우루스 퍼포만테를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이 차가 지금 오늘 한국에 출시를 한 차량입니다. 물론 가격은 뭐 슈퍼스카 스포츠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이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3억부터 시작을 한대요.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가 않아요. 워낙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알려주지 않고요. 겨우 이제 한 3억원대 한다라고 예, 알려줍니다. 자, 이 차 한번 둘러볼게요. 이제 우루스 하면 일단 노란색, 그린색, 예,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해서 가장 아주 인상 깊게 간지 있는 그런 색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엔진이 또 퍼포먼트이기 때문에 V8 터보 엔진이고요. 아우디 폭스바겐 엔진은 가장 퍼포먼스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666마력, 86.7토크 힘을 내는, 그리고 시속 0로 100까지 3.3초 만에 도달하는 아주 강력, 어마무시한 성격을 내는, 내연기관에서는 3.3초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하지만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뭐 3.3초면 약간 뭐 듀얼 모터에다가 어느 정도 모터만 적어놓으면 가벼우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뭐 2초 때도 충분히 나오는 차라는 게 많지만 일단 내연기관 그리고 또 SUV 라는 점에서 3.3초면 정말 빠른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 차는 외형부터 엔진 사운드, 배기음까지 아주 엄청난 힘을 내는, 그리고 사운드를, 감성을 가지는 그런 SUV입니다. 영상으로 쭉 한번 둘러볼게요. 가시죠. 자,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실린더 점화 순서요. 다 알아요? 곳곳에 카본으로 들렀고요. 이 본닛도 카본인데 이 본닛 안쪽 커버가 카본으로, 야 이거 본닛 이거 뚫는 거 보이시죠? 이거 열리는 거, 이 엔진에 있는 열을 옆으로 배출하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야 이거 봐봐, 카본으로 이 장난 아니에요, 그죠? 전체가 다 카본으로 쫙 뚫어져 있습니다. 야, 이래서 이 돈이죠, 돈, 다 돈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보시면 브레이크가 하나 둘 셋, 아우 CP네 브레이크가 피스톤이 CP, 그리고 이 용량 봐봐. 용량이, 오, 저 손가락 끝에서 끝까지 여기 겹치는 부분 보시죠. 이만큼 공간에, 이 정도 넓이에 디스크 패드 공간, 브레이크 잡아주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거는 꽂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잡힌다라고 해야 돼.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전부 다 카본이에요. 전부 다 카본. 사이드도 카본. 이 가격이 3억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다 넣게 되면 3억 훨씬 넘습니다. 퍼포먼트인데 이렇게 카본으로, 카본 패키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 4억대 이상 가지 않을까. 하단에 보면 이 퍼포먼트라고 이렇게 써있죠. 딥 타이어가 넓이가 또 얼만큼 넘느냐 보시죠. 325, 30, 23인치예요 21인치, 22인치도 아니고 23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두께를 보시죠. 325, 32.5cm의 넓이의 타이어 넓이를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예,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오, 아크로포빅, 예, 배기는 아크로포빅 배기가, 예, 적용되어 있네요. 자, 뒤에 리어 스포일러도 엣지가 아주 깔끔하게, 예, 타체를 다운포스 시켜주는, 예, 엣지가 딱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분이 또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단에도 뉴 스포일러가 또 날개가 있어요. 아주 멋있게 카본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가 타체가 아닌 다른 부분, 모든 부분에는 전부 다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 파티션 나누는 것도 있고요. 이런 버튼들은, 예, 뭐 아디 폭스바겐 버튼이랑 똑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실내 뒷문짝부터 보시면, 자, 전체가, 와, 이거는 쉐이드가 아니라 이 알칸타라 같은데? 이 쉐이드인데? 시트가 바닥이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이 차는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입니다. 아, 뒷자리 시트도 이렇게 앉아보면 딱 느낌이, 앞자리, 뭐야 이거? 오! 야, 이거 운전석이 좌핸들이 아니라 우핸들이에요. 우핸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판매용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일단 일본에서 갖고 와서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뭐 판매할 차는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천장도 알칸타라로 전체를 싹 덮어놨고요. 또 람보르기니답게 이런 스티치가, 노란색으로 스티치가 쫙 패턴을 그리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그것도 뭐 일단은 잘 달린 차기 때문에 이 써놓고는 없어요. 왜?
무게의 중심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선루프는 고성능차는 선루프가 웬만하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턴을 뒤쪽으로 보시면 실내 온도 조절하는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예, 터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예, 되어 있네요. 오프, 오토, 오토. 뒤쪽에 C타입 하나 둘 셋 4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예, 네 개의 C타입 예, 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잭 12V 시가잭 단자가 있고요. 와, 일단 시트가 편하네. 편해. 좋네요. 아주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예, 시트는 전후 조절만 되고 상하 조절은 안 돼요. 전후 조절만 되고 상하 조절은 안 되는 뭐 시트를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예,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를 허리를 좀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본이라기보다 전체가 그냥 시커멓게 그냥 예,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슈퍼스포츠카답게 스티어링이 아주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차 이렇게 고급차 스포츠카 느낌이 고급차인데도 광이 없어요. 무광으로 그 다음에 알칸타라로 전체 고급스럽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묵직한 느낌의 실내 공간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D컷이 조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 아우디 폭스바겐 느낌처럼 예, 스크린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아우디 폭스바겐 느낌의 그런 전체적인 느낌은 있지만 디자인이 달라진 느낌. 그리고 이거는 뭐 봐봐요 이거 거의 뭐 랜딩기어처럼 예, 조절할 수 있게끔. 자, 스트라다, 스포츠, 코로사, 랠리 이렇게 일단은 네 가지 드라이빙 모드가 있고요. 이제 스타트 버튼을 올려서 버튼을 누르면 예, 스타트 버튼이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이 사륜구동 모드, 스티어링 예, 서스펜션 예,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이렇게 버튼이 쫙 이렇게 센터 터널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끝단 앞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이게 12V 예, 시가잭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기능을 그대로 이 스티어링 축 가운데 이렇게 바로 해서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정말 뭐 간지 있는 그런 느낌의 우루스 퍼포먼트 차량입니다. 돈이 있으면 진짜 사고 싶지만 정말 이 차 느낌 그대로 해서 엔진이 아니라 전동화 모델로 전기차였으면 더 정말 끌리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오디오는 예, 뱅앤올슨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네요. 본디도 전체가 카본이에요. 포인트로 해서 카본, 리얼 카본 느낌을 살렸고요. 다른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도색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예, 카본 맞아요. 전체가 카본이에요. 본디 전체가 카본입니다. 그리고 범퍼는 그냥 FRP. 아, 이게 람보르기니 마크 보이시죠 이거? 아, 뭔가 좀 간지 있는 그런 람보르기니 마크 엠블럼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 전조등도 매트릭스 애들이 전조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앞차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레이더가 아주. 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게 레이더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 항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운데 에어 스커트뿐만이 아니라 해서 공기 저항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참고로 이 차의 최고 속도는 303km라고 합니다. 303km까지 최고 속도 낼 수 있는데 공식적인 303이면 실제로는 한 305km, 307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고요. 휠도 이렇게 세 가지 휠로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예, 되어 있네요. 여기 시트 같은 경우도 알칸타라로 아주 멋있는 예, 람보르기니 시트 유명하죠. 그리고 차량의 실내 그 다음에 벨트 색상 이렇게 또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퍼포먼트 살짝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 카리포트 차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신사숙녀 여러분.
새로운 우루스 퍼포먼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루스 퍼포먼테는 진정한 슈퍼 스포츠카입니다. 슈퍼 SUV가 슈퍼 스포츠카처럼 주행하는 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요 캐릭터를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우선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중량을 줄였고 주행 다이나믹과 공기 역학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펀투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그 주행의 감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축에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량을 줄이고 주행 다이내믹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량의 출력비를 개선시켰고요. 그리고 다운포스 그리고 매력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운드와 진정한 펀투 드라이브가 바로 초점이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우선은 엔진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다양한 토크 배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어 휠에 토크가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토크 벡터의 새로운 세팅이 적용이 되었고 또 새로운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더 깊이 있는 사운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기 역학을 보시면 우루스의 에어 서스펜션이 스프링 서스펜션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가 20mm 더 낮아졌고요. 16mm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더 넓고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피치와 롤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훨씬 더 핸들링이 빨라졌으며 훨씬 더 코너링을 들어가고 나올 때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반응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펀투 드라이브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드라이빙 모드를 디자인했는데 랠리 모드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서 펀투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고요. 토크가 리어 휠에 좀 더 배분이 되어서 오버스티어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이 훨씬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엔진은 666마력을 자랑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런치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가 훨씬 더 낮은 RPM에서 토크를 빌드업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로백이 훨씬 더 빠르게 되었습니다. 기어 변속 또한 튜닝되어 슈퍼스포츠카와 비슷하도록 했습니다. 훨씬 더 감성적인 거죠. 에어로다이내믹을 보시면 저희가 차체를 리디자인하여 퍼포먼스, 공기역학 퍼포먼스를 훨씬 더 개선시켰습니다. 이 차는 슈퍼스포츠카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의 효율성이 10% 증가했고 드래그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커튼이 있는데요. 이 에어커튼을 통해서 휠 주변의 터뷸런스를 줄였고요. 엔진 보넷에 오프닝이 있습니다. 엔진을 위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냉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운포스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고속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를 통해서 38%의 다운포스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했던 것은 좀 더 파일럿처럼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더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슈퍼스포츠가의 느낌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진정한 드라이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크한 테마를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전용 스티칭이 적용이 되었고 알칸타라를 이용해서 무게도 줄였고 많은 탄소 섬유 소재가 사용이 돼서 중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레이싱카의 느낌을 더 선사하게 되었습니다.